이야기를 재미났는데, 여학생인데 주무실 때 수줍어서 하반인데 들어오자마자 철퍼덕 엎어서 주무셔요, 여학생이. 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십니까? 그랬더니 이분이 알고 보니 BJ야. 요즘 잘 나간다는 BJ. 아프리카 TV에서 서열이 1000등까지 갔다 왔대. 1000등이 꽤 되는 건가? 그럼 주제가 뭐냐? 마인크래프트. 마인크래프트는 또 뭐? 검색을 해봤더니 지치기 불러온 놀이 같은 거야. 그러면 교사 역할은 뭐냐? 이 아이가 잘하는 것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. 그 재빨리 프로젝트. 야, 너 영어 단어를 이걸 해봐라. 그래서 얘가 그 바쁘신 와중에, 이렇게 만들어줬어요, 저한테.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? 이걸 보면 마인크래프트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어요.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사람들은 요 하나하나가 작품인 거지. 그러니까 제발 이제 가르친다는, 아이들을 뭔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빨리 벗어. 아이들과 어떻게 체험하고, 특히 그 아이들의 강점. 얘는 마인크래프트가 강점이지. 어떤 애들 몸이 강점이야. 그런 애들은 또 몸으로 공부하지.